이 그림은 우리가 예전에 많이 보던 거죠. 그러니까 뭐 덴드라이트고 액슨이고 하는 건데 요 식도 많이 보던 거죠. 굳이 뭐 더 얘기할 건 없겠죠.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은 우리가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거니까 간략하게 시그모이드 10H는 시그모이드를 좀 더 세워놓은 거죠. 레일루거, 리키 레일루거도 있고 맥스아웃 우리가 썼던 거고 이루라고 하는 것도 쓰는데 요건 실제 언제 쓰이는지 봐야 되겠습니다. 그죠?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레이어 저 히든 레이어 이게 3레이어라고 하면은 요 인풋은 빼고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아웃풋까지를 얘기합니다. 네, 이거는 우리가 뭐 많이 보던 거죠. 여기 액티베이션 이 부분이 액티베이션이고 이 부분이 그림에서 보면은 요 그림에서 요 부분과 요 부분 이 두 개를 즉 동그라미 내에서 두 부분으로 나눠놨잖아요. 그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. 두 줄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. 그죠? 이번에는 세 개가 있는 경우를 해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뒀습니다. H1에서도 액티베이션이 동작하고 H2에서도 동작이 하고 아웃풋은 요구 그죠? 그리고 웨이트는 이 라인에 다 연결되어 있죠. 그죠? 자 그렇게 해서 네 번째 수업은 끝입니다. 예, 이어서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